자, 이렇게 쓰면 어디든 떨어질 수 있다. 편의점 알바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정말 자소서를 가지고 왔는데 너무나도 꼬여서 이 자소서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면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MD 자소서이기는 하지만 자 이렇게 쓰면 어디든 떨어질 수 있다. 편의점 알바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 자소서를 쓴 손을 때려야 돼. 자, MD 지원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업계이든 직무이든 참고할 수 있으니까요. 자, 함께 읽어보면서 하나하나 저를 킹받게 하는 부분들 같이 찾으면서 고쳐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직무 역량을 묻는 항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면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학부 시절 중간 셀러리라 하던 중국인 룸메이트와 함께 주위 중국인 지인들에게 상품 선호도를 체크하였습니다. 아, 여기 있네, 킹받는 부분. 자, 찾았어. 중국인 현재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했는데 자기 친구들한테만 물어봤어. 자,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 자, MD가 일단 일일이 고객 만나서 선호도를 조사해? 아니잖아요. 자, 트렌드를 조사한다든지 상품 구매율을 보면서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잖아. 결국엔 잘못된 게 뭐냐면 MD로서 보여줘야 할 어떤 자질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전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어요. 자, 대부분 취준생분들이 자소서를 작성을 하실 때 이 표현 정말 별론 것 같아. 이 표현들은 좀 세련되게 바꿀 수 없을까? 라면서 어떤 표현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시는데 이 표현들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더 본질적인 건 뭐냐면 자소서라는 건 내가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자질이나 전략이나 자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건데 그러한 고민들을 생각보다 안 하셔. 본인들이 자소서 에피소드 내에 쓰시는 액션과 행동들이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적합한지 내가 이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라면 현직자라면 이런 식으로 업무를 수행을 할까? 이런 식의 행동을 보일까?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면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의 자소서를 보면 그러한 고민들이 거의 들어가지가 않고 직무에 반해서 행동이 들어가 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점이었죠. 자, 그러면 계속 한번 째려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들의 선호가 아닌 중국 디자인을 강조하며 SNS를 게시하였습니다. 자, 여기도 찾았다. 킹받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에 맞는 액션이 나와야 하는데 직무에서 요구하는 거랑 거의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자, 읽어보니까 자, 낮은 매출을 극복하기 위해서 몰에서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을 했어. 자, 이거는 일단 나도 할 것 같아요. 할인 행사라면 누구 못 팔아. 자, 만 원에 팔던 거 5천 원에 팔면 저도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거면 사장이 MD를 왜 고용하죠? 자, 우리가 한번 사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MD를 고용했다고 한번 칩시다. 자, 여러분들이 MD를 고용했는데 이 MD라는 사람이 매출이 너무 부진한 것 같아요, 사장님. 이거 가격을 좀 후려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식으로 제안했어. 자, 사장인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가격이 아니라 그 사람을 후려치고 싶을 거야. 자, 가격 할인하면 누구나 잘 파니까. 그럴 거면 MD를 왜 고용하냐고. 자, MD한테는 뭐가 중요합니까? 영업이익률, 특히 마진율이라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자, 근데 이 자소서에는 어떻게 썼어? 아, 가격을 할인을 했죠. 후려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액션을 써야 되느냐? 자, 일단 매출이 부진하다 그러면 가격을 먼저 후려칠 게 아니라 이게 제대로 기획이 되었는지 트렌드는 어떠한지 상품에 대한 수요가 다른 상품에 대한 수요로 대체가 되었는지 가격에 대한 소비자 진입 장벽은 어떠했는지 자, 이런 식으로 액션이 들어가 준 다음에 무슨 이벤트를 하든지 해야죠. 아니면 어떤 미끼 상품하고 묶어서 묶음 판매 이벤트를 같이 했다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특별 할인 행사를 했다고 했는데 자, 어떤 행사인지도 안 썼어요. 모르겠어. 자, 예를 들면 내가 다시 분석을 해서 셀링 포인트를 다시 파악한 뒤에 행사를 기획했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없죠. 자, 그리고 이 자소서의 전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인데 자, 이 자소서를 보면 아이템 기획에서 판매까지 이 모든 장면을 다 쓰려고 했어. 자, 이렇게 모든 과정을 다 담으려고 하면 내가 뭐 하나를 구체화하려고 해도 어렵거든. 그냥 한 장면만 픽해서 그 장면만 조지는 거예요. 자, 왜 많은 걸 쓰려고 하다 보면 그때 상황이라든지 액션이라든지 어떤 디테일한 요소들이 다 떨어지고 임팩트도 없어. 그리고 전달성도 떨어져. 제일 중요한 건 이 많은 내용을 쓰다 보면 손가락이 아파.
자, 그러니까 상품을 기획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상품의 판매가 실패했는데 그 실패 과정을 극복하는 과정에다가 초점을 맞춘다든지 자 하나의 장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내가 어떠한 역량을 보여주고 싶은지 그것만 생각을 하면서 좀 더 디테일화 시키는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되짚었던 부분들을 종합해서 제가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장 저라면은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뭐 상품 매출 증감세 원인을 파악하고 소비자 구매 상황에 맞춘 셀링 포인트를로 전환하며 뭐 이런 식으로도 써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상품 고객 트렌드에 대한 모든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뭐 했습니다. 뭐 이렇게도 써볼 수가 있겠죠. 자 아니면 어우 막 떠오른다. 또 써볼까? 상품 스펙과 고객님 니즈상에 불일치했던 지점을 찾고 개선하여 뭐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지. 아니면 또 쓸 수 있어. 자 MD는 시즌 타이밍 수익률 개선 고객 구매율 매출 데이터 이 네 가지 데이터에 예민해야 함을 배웠다.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자소서의 세계가 무궁무진해요. 첫 문장 알바 막 그런 거 없나? 저는 같은 소재로 한 100가지 이상의 첫 문장으로 각색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의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이분의 상황에 하나 유출을 해서 제가 한번 갈겨볼게요. 자, 이런 상황이 어떨까 싶어요. 자, 내가 상품을 기획하면서 나는 상품의 어떤 디자인을 강조를 했어. 근데 소비자들은 알고 보니까 디자인보다는 어떤 가격이라든지 어떤 착용감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여긴 거지. 친구들이 이쁘다 해서 막 디자인을 강조했던 게 오히려 실패 요인이 됐던 거지. 그래서 그런 요인들을 이제 알아보다가 아, 시장에 있는 소비자들은 디자인보다 가격이나 어떤 편한 착용감을 좀 더 원하더라. 셀링 포인트가 실패했더라. 그래서 그런 셀링 포인트를 내가 다시 재분석하고 찾아내고 개선했던 경험. 아, 뭐 이런 식으로 정황을 좀 더 잡아서 MD스럽게 쓴다면 좀 더 좋은 자소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를 대입해서 한번 고쳐본다면 이거는 디디디디디디 완전 다 지워버리고 자 FW 시즌을 맞아 중국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 대행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학생으로서 비즈니스에 대한 인사이트가 부족하여 솔직하게 써주는 거야. 먼저 중국 유학생 친구들에게 상품 선호도 조사만 진행하였고 선호도가 높은 상품을 매입하여 SNS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디자인 선호도가 강하여 디자인을 강조하여 판매를 시작했지만 한 달간 매출은 뭐 땡땡땡으로 낮았습니다.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싶었지만 뭐 땡땡땡 이상 이미 노출이 많이 된 거지. 노출 건수를 보며 홍보가 아닌 상품 기획이 잘못되었음을 파악했습니다. 실패 원인을 찾기 위해 다른 쇼핑몰 유사 라인 상품을 조사하며 다음의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자, 먼저 유사 상품들을 조사하며 저희의 가격이 다른 시중가보다 높고 다른 상품 구매평들을 보니 디자인보다는 편한 착용감과 가격의 니즈가 더 높았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신 다음에 그 기준에 맞게끔 다시 셀링 포인트를 내가 재전환을 해서 성공을 시켰다.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나가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자소서를 이제 어떻게 고치고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알아보았는데 제 영상을 보시면서 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에 얼마만큼 내가 핏하게 썼는지 아, 직무에서 요구하는 자질이나 전략, 액션들이 명확하게 나왔는지를 보면서 고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피드백 지금 드린 것처럼 이런 식의 피드백을 받고 싶다면 저희 사업지집.com에 방문해서 피드백을 요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우치 딥의 지원마왕 노글맨이었습니다.